강릉고등학교 2022 1학기 9번부터 봅시다. 나중에 이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여기도 이때도 그 올림푸스 유형이 왔거든요. 거기서 거의 다 나왔어요. 아까 우리가 푼 것처럼 몇 번이야? 몇 번이었냐 아까? 13번 아까 우리 풀었잖아요. 보이시죠? 13번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봤던 거예요. 보면 다 대부분. 그래서 몇 개는 변형인데 몇 개는 똑같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요. 자, 9번 보죠. 자연수 A, B에 대해서. 자연수라는 게 중요하죠. AB에 대해서 이렇게 됩시다. 세제곱 3B 마이너스 4 하고 A제곱 3B제곱에 마이너스 8B A 그다음에 B의 세제곱 마이너스 4B의 제곱이 25다가 성립할 때 A 곱하기 B의 최대값이에요. 이렇게 물었어요. 자, 뭐가 보여야 되죠? 일단 저기 중요한 건 자연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25를 1로 넘겨서 인수분해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인수분해해서 자연수랑 자연수랑 곱해서 25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이런 형태의 문제거든요. 근데 내가 그랬잖아. 인수분해 중에 들어온 게 나올 수 있다라고 했던 게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를 미지수로 잡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A가 X라고 해. 그럼 그냥 보기에 여기서부터 여기가 딱 되려면 A에다가 마이너스 B를 넣으면 사라져요. 이게 0이 돼요. 좌측만 하는 거야, 얘들아. 25가 되라는 게 아니라 좌변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요. FA를 이렇게 잡자고요. 좌변만. 그래서 선생님 언제 이렇게 해요? 라고 물어보는데 보통 여기가 자연수거나 정수인 패턴으로 들어갈 때는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에서 25가 나오는 걸로 하는 거예요. 이게 25에 넘어간다고 해서 인수분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 포인트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마이너스 b를 넣었다고 a 자리에. 그럼 이렇게 된단 말이야. 해보세요. 마이너스 b의 세제곱. 들어갔죠? 플러스 3b의 세제곱. 마이너스 4b 제곱에다가, 마이너스에요. 마이너스 3b의 세제곱. 플러스 8b 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그쵸? 안 떨어지나요? 안 사라지는데? 잠깐만. 내가 뭐 계산 잘못했어? 마이너스 4b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냥 b를 넣어야 되나? a-b, b. 두 개는 사라졌는데 왜 하나가 남아? 두 개는 사라졌는데? 뭐야? 내가 문제를 잘못 적었어? 이상한데. 아닌데? 저번엔 됐는데? 왜 갑자기 안 돼? 여기는 아니지. 왜 마이너스 바꾼 거야? 그렇죠? 네, 사라지죠. 선생님께서 잘못한 거예요. 그럼 0이 0이 되죠. 이렇게. 그러면 개수로 적는 거예요. 이렇게. 1, 3b 마이너스 4. 그다음에 3b 제곱 마이너스 8b 적고 여기를 상수 취급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b로 계산해요. 1 마이너스 b, 2b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b 제곱 플러스 4b. 그러면 b 제곱에 마이너스 4b 이렇게 되죠? 그럼 b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플러스 4b 제곱 이렇게 돼서 사라지죠. 이런 식으로. 근데 한번더 돼요.
여기서 원래 하나 더 찾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찾아져서 이게 어려워 솔직히. 그래서 마이너스 b를 한 번 더 해야 돼. 근데 이게 어려운 거야 이 문제는. 그래서 1이고 마이너스 b b 마이너스 4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저 왼쪽에 있는 애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a 플러스 b 마이너스 4 이렇게. 얘가 25가 되는 거죠. 근데 자연수다. 자연수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하필이면 또 5의 제곱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자연수고 자연수기 때문에 뭐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a 더하기 b가 얼마여야 되는 거죠? 5여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가 5의 제곱, 여기 1이 안 되잖아. 자연수의 합인데 1이 될 수가 없으니까. 얘가 5면 딱 떨어져요. 그럼 1하고 4, 2하고 3, 3하고 2, 4하고 1 이렇게 네 종류가 나오죠. 그래서 최대값은 6입니다. 얘네 종류. 곱. 여긴 4, 여긴 6, 여긴 4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인수분해가 관건이었던 문제죠.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저 인수를 찾는 것 자체가. 자, 10번. 자, 요거는 2차 함수에 대한 얘기인데요. 활용 문제예요. 자, 이것도 비슷한 문제를 아마 오늘 선생님이 이따 주는 프린트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림과 같이 어느 호수에 설치된 분수에 한 물줄기는 포물선의 모양을 나타내고 이 물줄기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 사이의 거리는 3m, 그 다음에 수면으로 최고 높이가 2분의 9m, 물줄기의 시작 지점으로부터 뒤쪽에서 1m 떨어진 지점에서 쏘아올린 레이저가 물줄기와 맞닿을 때, 접한다는 거죠. 거기 모양처럼. 레이저와 물줄기가 만나는 지점의 수면으로부터의 높이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럼 보통 거기다가 좌표축을 넣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뭐, 어떻게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본인이 편한 걸로 해요. 여기다가 이렇게 좌표축을 넣자고.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3m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르시죠. 이렇게. 3m. 이렇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쓰셔도 되고 여기다 2분의 3을 써도 되고 아니면 거기 그 4가 되는 여기 여기서부터 또 1m 떨어졌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5거든요. 여기서 여기를 좌표축으로 잡으셔도 돼요. XY축으로.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레이저를 썼다는 얘기죠. 이렇게 접하게. 이렇게. 그럼 여기 높이가 얼마냐고 물어본 거예요. 여기 접하는데 여기까지 이 높이야. 근데 여기가 여기가 2분의 9가 되죠.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이 2차 방정식을 만약 이렇게 잡으면 여기서는 이걸 fx라고 할게요. fx를 물줄기요. 여기서 앞에 a가 있어요. 그럼 x 플러스 2분의 3 x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돼서 요게 a의 x 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9a가 되죠. 이렇게. 근데 a가 무슨인 거 눈에 보이시죠? 근데 0 넣어서 얘가 6이 되는 거니까 a가 얼마? 마이너스 2겠죠.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2x 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9 형태로 이렇게 결정돼요. 이렇게 되셨나요? 그런 다음에 뭐 해요? 저 직선 뭐야? 기울기만 결정하면 되죠? 여기 y는 하고 m에 x 플러스 2분의 5라고 써요. 맞죠? 요 점에서 시작한 거니까. 그런 다음에 얘랑 얘랑 같다라고 놓고 뭐 하면 돼요? 한 변씩 0이면 되죠. 이렇게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2분의 9는 mx 플러스 2분의 5m 이렇게 됩니다. 이쪽으로 넘기면서 두 배 할게요. 4x 제곱에 플러스 2mx. 그 다음에 넘어오면서 플러스 5m 빼기 9는 0이 됩니다. 이렇게. 두 배 하고 넘긴 거야. 요거의 판별식은요.
될까요? 거기에 X좌표만 찾으면 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뭐 물론 미분을 쓰셔도 상관없는데 저 미분 쓰기 생각보다 어려워요. 기울기가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를 하면 M제곱에 마이너스 4에 5M-9가 0이어야 되죠.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20M 플러스 36이 여기고요. 2하고 18이죠. 2하고 18. 둘 다 마이너스. 따라서 M이 2거나 또는 18인데 하나는 어떻게 나온 거지? 두 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 자 봐봐. 이 밑에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서 이렇게 그건 적선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게 기울기가 18인 거죠. 얘는 안 된다는 얘기지. 노봉은 아세요? 그래서 M에다가 2를 넣어요. 여기다가. 식에다가. 그럼 이렇게 되죠. 4x제곱에 플러스 4x 1 따라서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어디다 넣으셔도 됩니다.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요. 저기다 넣어도 되고요. 그러면 이 높이가 나오겠죠. 이게 질문이니까요. 그래서 x에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한 y값이 답입니다. 이해하셨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봐봐. 이게 풀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 와이씨, 뭐 하나 푸는데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려? 라는 느낌이 들어야죠. 하나 푸는데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려? 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풀라고 하는 거야. 아는 것도 또 많이 풀고 빨리 풀 수 있어야 돼요. 17번의 디귿을 볼까요? 뭔데 디귿이야? 아, 이거구나. 옥수수? 선생님이 저번에 이거 외우라고 그랬죠? 자, 무슨 얘기냐면 z가 2분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냥 풀 루트 3i예요. 그럼 얘는 뭐의 근이라고 그랬어? x3제곱 플러스 1은 0의 허근 중에 하나예요. 허근 오메가 중에 여기가 플러스 이네라고. 왜냐하면 여기서 나온 거잖아 이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허근 중에 하나가 얘를 일 거라고 이렇게. 그죠? 까먹지 말라 했거늘. 그래서 저게 오메가의 성질을 띠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외우라고 하는 거야. 아 이렇게 되면 요거. 그 다음에 이거. z가 만약에 2분의 마이너스 1의 뿔마 루트 3 i이면 얘는 얘꺼 x세제곱은 1의 허근 이 된다는 건 이걸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기억하고 이런 식으로. 요거는 까먹으면 안 돼. 계속 나올 거니까. 그럼 뭐 기억이랑 니은이랑 해결됐겠죠? 자, 디귿 해보자고요. 디귿. 일단 성질을 쓸까? 성질을 쓰면 z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요. z제곱 마이너스 z 플러스 1이 0이다라는 걸 일단 씹혀놓고 시작합시다. 됐죠? 자, 근데 디귿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마이너스 z의 n제곱 플러스 z의 2n제곱 그 다음에 z의 3n 근데 더하기야? 다시 또 빼기 뭐 이렇게 순서를 지 맘대로 썼어? 4n 플러스 z의 5n 얘가 뭐예요? 마이너스 1을 만족시키는 100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의 개수는 51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어떻게 계산합니까? 뭐 넘겨볼까요? 아니면 뭐 3n이라는 게 있으니까 3n을 계산해보려도 상관은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제곱은 요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그건 좀 이따가 쓰기로 하고 여기서 얘만 그냥 다시 적을게요. 좌변만 다시 적으면
여기 적어요. 마이너스 n 여기 적고요. 플러스 여기도 zen이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일단 적어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어, 그렇죠. 마이너스 1의 n제곱이죠. 이렇게. 저것 때문에. 그리고 자, 여기 마이너스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z의 n제곱이 되겠죠. 괜찮아요? z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z의 제곱의 n제곱이겠죠. 그 다음에 넘어와서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다시 쓰면. 돼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럼 잘 봐. 1번. 여기서 느낌이 딱 오는 게, 어? 이렇게 지워지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지워지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지워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안 되죠. 그러면 n이 홀수여야 돼요. 어디, 근데 범위가 뭐야? 아, 100이하의 절수. 100이하의 절수. 그러면 n이 홀수여야 돼요. 뭐예요? 다시. 잘 봐. 지금 딱 좋은 게 뭐냐면, 얘가 홀수야. 그럼 얘랑 얘랑 지워지지. 여기가 홀수야. 그럼 얘랑 얘랑 지워지지. 여기가 홀수야. 그럼 얘랑 얘랑 지워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보이시면 돼요. 아, n이 홀수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틀리죠? 51개가 아니라 50개죠. 만약에 그게 또 안 된다 라고 하면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잘 봐. 얘가 있잖아요. 세제곱이. 그래서 이렇게 가요. 원래는 이렇게 가요. 뭐, 못 믿겠다. 그럼 1번. 만약에 n에다가 3k를 넣어요. 이렇게. 3의 배수를 넣어보는 거죠.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3k제곱 플러스 6k제곱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1의 3k 마이너스 z의 3k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의 3k 플러스 1은 0이 왜 이렇게 넣었죠? z의 3k 때문인 거잖아요. 아니, z 세제곱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죠. 얘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의 k제곱 이렇게. 괜찮아요? 여기는 그냥 1이죠. 6제곱이니까. k제곱 있더라도. 여기는요. 마이너스 1의 k제곱. 돼요? 그 다음 여기는요. 그냥 자, 여기 어차피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갈 거잖아요. 3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여기 세제곱인데 K가 있다면 K가 양수야. 만약에. 그죠? 그럼 여기 안에 세제곱이 들어갔다고 쳐도 이게 마이너스 Z의 세제곱을 먼저 한다고 치면 이게 얼마예요? 1이죠. 여기가 1이든 1K제곱이 되셨어요? 선생님 이게 따라왔나요? 그 다음 여기는요. 6제곱이에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있어. 조심해야 된다니까. 여기가 6제곱 돼도 마이너스가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1의 k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아, 여기다 0 넣으면 안 되지. 0이 되는지 확인하는 거니까 이렇게 쓸게요. 이런 식으로. 되셨어요? 그럼 k가 짝수면 되는지 봐봐. k가 짝수면 돼요. k가 만약에 짝수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잠깐만 짝수네.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돼요. 안 돼요. 근데 k가 만약에 홀수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죠.
풀 쓰면 여기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돼도 홀수여야 되는 거니까, 아까처럼 얘기했던 홀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잘 들어. 이게 되게 어려워. 이 과정을 이렇게 또 해야 돼요. 두 번째. 3k 플러스 1일 때. 세 번째. 3k 플러스 2일 때. 이렇게 다 해보셔야 돼요. 근데 내가 다시 얘기하는데, 그냥 여길 봐봐. 여길 봐봐. n이 짝수면 안 나눠져요. 두 개씩 나온다고. 잘 들어. 여기서 가자고, 여기서. 여기서 그냥 가자고. 자, 만약에 n이 홀수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럼 0이 돼요. 그죠? 맞잖아. 얘랑 얘랑 사라질 거고, 얘랑 얘랑 사라질 거고, 얘랑 얘랑 사라질 거야. 그럼 이것도 해보자고. n이 짝수면 어떻게 돼요? 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되는 n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선생님 얘기 이해했어요? 집중해. 그럼 여기 짝수야. 그럼 그냥 써, 이렇게. 아, 마이너스 zn제곱. 여기도 그냥 z에 2n 적고, 여기가 1이죠. 이렇게. n 짝수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짝수야.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zn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플러스 z에 2n이고, 플러스 1이 0이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긴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z에 2n 빼기 zn제곱 플러스 1이 0이면 돼요. 왜? 얘랑 얘랑 둘이 같은 거니까요. 이렇게. 되세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찾아보자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욕을 쓸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얘기했다. 처음에 원래 이렇게 하는데 이게 너무 노가다란 말이야. 할 때마다 다 해봐야 되잖아. 짝수를 쓴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처음부터 짝수를 쓰면 해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저기 Z에다가 Z의 뭐야? 제곱에 Z 플러스 1을 적자고요, 이렇게. 이게 되게 더러워져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대입하는 게 더러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보는 거야. n이 3k일 때. n이 3k 플러스 1일 때. n이 3k 플러스 1일 때. 이렇게 넣어보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 되실까요? 선생님 얘기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n이 짝수라는 판정이 났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넣어요. 6K. 6K 플러스 2, 6K 플러스 4. 이렇게 가요. 돼요? 해볼래? 봐봐. 여기 6K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K냐. 그럼 여기 이렇게 되죠. 1 빼기 1 더하기. 이게 절대 안 돼요. 자, 6K 플러스 2를 넣었어요. N 자리에다가. 그러면, 자, 여기다 해줄게. 선생님이 이걸 하는 이유가 있어. 결론만 보자는 거야. 저기다 넣으면. Z에 12K 플러스 4거든요. 돼요? 그럼 12K는 어차피 1인 게 날라갔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Z가 될 거예요. 4제곱만 나오잖아. 이해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Z제곱. Z에 6K 플러스 2도 얘가 Z제곱이 된다고 해요. 돼요? 아니, 여기 1이라니까? 그 다음에 1은요? 1이죠. 그럼 여기 1이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 0이 돼요. 선생님 여기 듣고 있어요? 다시. 니네는 선생님이 지금 뭘 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이게 맞아? 아니야 얘들아. 여기가 맞아요? 집중해서 좀 진짜 다시 지금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가 한옥은이야. 그래서 여기 가져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쫙 정리한 다음에 원래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본다 그랬잖아. 근데 선생님 저걸 스킵하고 홀수가 될 때는 무조건 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치요? 홀수일 때는 무조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짝수일 때를 하고 있는데 짝수일 때는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으니까 2로 나눠서 0이 되면 되는 거예요. 얘가 0인 걸 확인한다는 거야 말이에요. 이해했죠, 선생님 여기? 집중해. 해설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해설이 틀렸어. 자, 봐요.
그 여길 넣었더니 6K면 이거 넣으면 얼마야? Z의 6제곱이면 무조건 1이라니까? 그치? 1 이렇게 되니까 안 되잖아. 근데 얘를 봐. 6K 플러스 1을 봐. 자, 여기다가 넣었어요. 이거지. Z의 2N제곱이 이거라고. 그럼 여기는 6의 배수는 난리라니까? 3제곱이 남았잖아. Z3제곱이 마이너스 이거라고. 근데 여기 봐봐. 6제곱 날리라니까 제곱만 남는다고. 1이잖아. 얘네 정확 뭐라고? 거기 써있잖아. 얼마? 여기라니까 여기. 맞다니까. 자, 하나 더 남았어요 여기. 자, N이 6K 플러스 4예요. Z2N은 Z의 12K 플러스 8이거든요. 그럼 얘가 뭐예요? Z제곱이에요. 맞아요? Z의 6K 플러스 4는 뭐예요? 마이너스 Z예요. 1이잖아요? 1이에요. 더하면 0이에요. 선생님 이해했나요? 그럼 홀스만이 아니라니까. 홀스만이 아니야. 저렇게 되는 거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된다고. 그러니까 51개가 틀린 거지 50개란 얘기는 아니라고. 이해했어요? 아니, 디귿이 틀린 건 맞다고. 근데 51개 아니라고. 일단 홀수니까 여기서 50개 나오잖아요. 짝수 중에서도 이렇게 3개로 나눴을 때 얘를 주면 된다고. 근데 얘만 빼야지. 그러니까 6의 배수만 빼야 돼요. 전체에서. 6의 배수 몇 개? 16개. 그 답이 몇 개? 84개예요. 여기가 이거예요. 해설이 잘못 푼 거예요. 풀기 싫어가지고. 아무튼 틀린 건 맞았으니까. 디귿이 틀렸다는 건 맞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18번으로 갑시다. 지워도 돼요? 이쪽은 지워도 되죠? 근데 이게 노가다 문제야. 그러니까 봐봐, 이런 거 만나면 죽는다니까, 풀다가. 풀다가 죽어요. 자, 해볼까요? 18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걔를 잘 찾아보세요. 자, 여기에서 정의는 2차함수 fx가, 2차함수 얘들아, 2차함수 fx가, f0이랑 f4가 같아요. 요게 선생님의 기억이 맞다면 저것도 유형편에 있었던 문제예요. 올림푸스 유형에. 근데 아마 요번에는 안 들어간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는 부교재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살짝 바꿨을 거예요. F1에다가요, 절대값 F에 4를 더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0을 만족시킨 거죠. 그럴 때 FX에 2차인데 최대값이 나와요. 그럼 얘를 꼭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5선이에요. F5가 얼마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범위가 저건데 저건 이따 신경쓰고요.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프가 2차니까 두 종류가 그려지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하나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여기가 0, 여기가 4. 맞아요? 근데 내가 제가 0이라고 안 했잖아. 여기 X축 그리면 안 되지. 무슨 얘기냐면 조심해야 돼, 얘들아. 그냥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x는 0일 때, 여기가 x는 4일 때란 얘기예요. 제가 여기라는 얘기는 안 했잖아. 여기 뭐 얼마인지 다 써있잖아. 그럼 대칭축이 뭘로 보이세요? 네, x는 있죠. 요거는 대가리가 양수일 때 이고요. 하나 더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x는 0일 때, 여기가 x가 4일 때니까
마찬가지로 매칭 축이 여기 되겠죠. 이렇게. 이 두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F0이랑 F4가 같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럼 우리는 이 fx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뭐 얘를 k라고 잠깐 둘게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요. fx는 x a 앞에 a이고 x에 x-4하고 플러스 k 형태라고 쓸 수 있죠. 아니면 두 가지 다 적어놓을게요. 아니면 요 점을 p라고 하자고요. 이 콤마 p라고 하자고요. 이렇게.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도요. 여기도 만약에 여기가 이 콤마 p라고 하자고요. 이렇게. 그러면 잘 봐요. fx를 이렇게 쓸 수 있죠. 앞에 대개는 a 똑같아. x-2의 제곱에 플러스 p라고 쓸 수 있죠. 이렇게. 어때요? 괜찮아요? 근데 그런데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6까지란 말이에요. 최대값이라고 나와있어요. 28이. 근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요 녀석을 갖고 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조금 바꿀까요? 자, F4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2의 F1이에요. 이렇게. 맞아요? 그죠? 근데 절대값이기 때문에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따라서 F1값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서 둘로 나누셔야 돼요. 내가 이 F4의 절대값을 결정을 할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따질 거라서 F4의 절대값을 잠깐 A, 아니야. P랑 K를 다 썼네. 뭐 쓸까? T라고 쓸게요. 이렇게 T. 이렇게. T라고 쓸게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1번은 뭐라 할 거냐면 그래. 만약에 T가 양수다라고 치자. 이렇게. F4의 절대값이 양수다. 라고 해보자고요. 아니다, 아니다. 미안. 어차피 양수잖아요. F4를 T라고 하자고. 미안해요. F4가 T다. 그래서 1번에 T가 즉 양수다. F4가 양수다. 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얘가 음수가 되고 여기는 그냥 얘가 되는 거잖아요. 4값이 더 크단 말이에요. 1일 때보다. 이해했어요? 그럼 요 모양이 되죠. 다시. 그럼 이렇게 된다고. 잘 봐. F4가 양수야. 이렇게 된다고. 아, F1이 작아. 그 다음에 F4야. 이렇게 된다고요. 여긴 뭐 이렇게 되면 하겠지.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얘네 둘은 절대 0이 되지 못해요. 이 생각은 해야지. 얘가 만약에 여기서 적을게요. 여기가 F4가 즉 T가 0이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럼 F1이랑 F4가 전부 0이어야 되는데 이건 둘 다 말이 안 되죠. 여기가 여기인데? 값이 같은데 이렇게? 그렇죠?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모수. 그래서 등호는 전부 빠집니다. 등호는 전부 빠져요. 이렇게. 등호는 전부 빠집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그럼 봐봐. F1이 어디 있는지 점만 찍을게요. 여기 정도가 X가 1일 때잖아. 여기는. 그치? 그럼 여기는 여기가 X가 1일 때야. 여기가 F4인데? 그럼 얘는 무슨 그림이냐면 여기 1번 그림이라는 거죠. 요 얘기라는 거죠. 이렇게. 이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아 앞대가리인 요 A가 양수구나 라는 얘기. 이렇게. 이해했어요? 앞에 양수겠죠. 그럼 최대값이 얼마야? 얘들아 얘를 다시 그릴게요. 내가 요 그래프에서. 그래 요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그려진대요. 이렇게. 여기가 대칭축 2대 2래. 근데 범위를 어떻게 잘랐냐면 마이너스 1부터 6까지 잘랐어요. 그럼 마이너스 1이 요 정도에 있고 6이 여기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치?
얘는 3만큼 차이나고 얘는 4만큼 차이나고 이렇게 될 거야. 여기가 최대값이죠. 여기가. 돼요? 거기가 28일 거란 말이야. 최대값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돼요? 그럼 넣어보자고. 여기다가. 여기다 넣든 저기다 넣든 해보자고. 자, 여기 F에 A가 양수라고 했다. 여기다가 6을 넣어요. 6을 넣으면 여기다 6 넣으면 어떻게 돼? 6에다가 12a 플러스 k가 이렇게 앞에 f4가 k라고 써놨었는데 이거 t로 바꿔야겠다. 잠깐만요. 내가 t로 바꿨지 여기 t라고. 왜 내가 그 두 번 썼나 했네. 왜 아니야? t. 이게 갖다 쓴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t 이렇게 되죠. t 양수. 얘가 얼마? 28이라고. 여기까지 괜찮아요? F4가 T니까 F0도 T고 됐습니까? 잠깐만 여기 원래 말이 안 돼야 되는데 여기 갑자기 왜 말이 안 돼야 되는데 절대값 들어가고 저기다가 안 넣었구나.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여기다 안 넣고. 잠깐만요. 요걸 풀리기 전에 저거부터 풀어야 돼요. 미안해요. 요거부터 해야 됩니다. 요거부터 합시다. 요거부터. 자, 다시요. F4를 T로 잡았는데 T가 양수예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서 얘가 더 크니까 F4가 F1보다 무조건 크니까 F는 음수고 이쪽에 있으니까 이 그래프라고요. 이 그래프를 가져왔어요. 근데 F4가 t예요. 여기다 넣자고요. 그럼 f1은 뭐라고요? 여기다가 집어넣어. 여기 그냥 그대로 t니까 f1은 마이너스 2분의 t가 되겠죠. 이렇게. 얘는 음수 맞죠? 이렇게. 그럼 저기다 넣어요. 원래식에다가. 여기다가 넣어요. 그래서 f1은 1을 넣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3a 맞죠? 플러스 t. 얘가 마이너스 2분의 t가 되죠. 이렇게. 이거부터 계산하는 게 맞아요. 쏘리. 자, 이렇게 넘기면, 마이너스 3a는 넘기면 마이너스 2분의 3t가 되고요. 그러면 a가 2분의 t가 되죠. 양수니까 맞죠? 양수. 이렇게.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저기다가 F6을 넣어요. 6일 때가 최대니까. 그럼 최대 A. 계산할 게 많아. F6은 다시 계산할게요. 저기다 넣으면 12A 플러스 T에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얘를 넣잖아? 아니면 T에다가 2A를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여기가 14A가 되고 여기 28이니까 A가 바로 나와요. A가 2예요. 그럼 t가 4예요. 이렇게 되죠. 그럼 식이 완성돼요. 여기는 따라서 fx는 2의 x의 x 마이너스 4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런데 2번 t가 0보다 작아요. 음수예요. 이번에는. 그럼 요 모양이 돼요. 왜냐하면 잘 봐요. t가 음수니까 여기서 요식에서 저기가 마이너스 f4가 되죠. t가 음수라서 얘가 마이너스 2의 f1이에요. 그러면 f4값이 2배의 f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얘가 t라고요. 근데 얘 음수죠. t가 음수니까. 그럼 왜 이 그림이 되냐면 f2 더 크잖아요. 음수니까. 두 배가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근데 여긴 요 그림이 돼요. 근데 그런데 여기다가도 넣어요. F1은 여기다가 F1은 계산하자고요. 요 식에서 똑같이 넣어요. 아까처럼 이렇게 넣는단 말이에요. F1은 마이너스 3A 플러스 T예요. 이렇게. 돼요? 근데 걔가 뭐라고?
2분의 t예요.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가 나오겠지. 넘기면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2분의 t가 되고요. 따라서 a는 6분의 t가 돼요. 근데 t가 음수잖아요. 맞죠? 이렇게 이렇게 음수.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최대를 계산하자. 자, 이때 최대는 뭐예요? 여기는 여기 꼭지점이에요. 이때는 F2가 되는 거죠. F2가 뭐? 28.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라고요. 여기가 X가 2일 때. 이렇게. 그러면 뭐 최대니까 상관없죠. F2. 그래서 F1 넣었어요. F1 저기다 넣으면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4A 플러스 T가 나오죠. 더럽지, 문제가. 근데 t가 6a거든요. 그럼 여기 2a가 나와요. 근데 여기 28이라며. a가 14가 나오는 건 모순이죠. 방금 뭐라 그랬어요? a 음수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답이 됩니다. 어렵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잘 잘라서 푸셔야 돼요. 많이 어려워? 그죠? 왜냐면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절대값 때문에. 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변형하시고 미겁을 t라고 놨을 때 얘가 양수인 거랑 얘가 음수인 거랑을 나눠서 푸셔야지만 모순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저기서 중요한 건 대칭축이에요. 대칭축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꼭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더라도 어떤 문제 형태가 나오는 거냐면 여기 2차일 때 이렇게 주는 거 있죠. 이렇게 주는 거. 이렇게, 이렇게 주는 거. F0이랑 F4 같다. 그럼 대칭축이 2다라는 걸 알아서 그림 이게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 요렇게 나오거나 또는 요렇게 나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풀어드릴까요? 그리고 범위가 있으니까 잘랐을 때 어떤 모양일지를 확인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꼭 오답을 다시 하셔요. 19번 갈게요. 지워야 될까? 지워도 돼요? 만약에 못 적었으면 영상에서 캡처해서 쓰세요. 어? 선생님 유튜브 내가 저번에도 안 가르쳤니? 어? 그런가? 알려줄게. 일단은 19번 하죠. 14번 해달라고요? 19번은 그게 좀 연산만 잘하시면 되는데 연산이 좀 많이 더러워요. 이건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잘 그려야 돼요. 자, 양수 k에 대하여 2차 함수 y는 2의 x제곱에 마이너스 k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얘랑 직선 y는 mx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ab라고 했을 때 m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m값에 관계없이 5a분의 1 더하기 5b분의 1의 일정한 값이에요. 얘가 일정한 값을 갖는다. m값에 관계없이 얘가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k가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일단 그리자고요. k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밑으로 내려오겠지, 이렇게.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려와요. 그 다음에 저기에 mx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죠? 얘가,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K가 음수기 때문에 무조건 두 점은 맞나요? 아니, K가 양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K가,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자고, 봐봐. 자, 거기에 5A랑 5B가 필요한 건데 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5고요. 여기가 B면 난 지금 이 길이랑 이 길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수선을 내려요. 여기를 알파라고 하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선을 내려요. 여기 베타라고 하자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알파가 음수라는 거예요. 하나는 음수여야 되니까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제 알파와 베타는 어디서 오네야? 라고 한다면 여기서 온 거죠. 이 x제곱의 마이너스 k가 mx예요. 넘겨서 이 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k는 0에서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n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k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건 됐죠? 킵해놓고. 킵해놓고. 그래서 저기 두 분이니까. 그런 다음에 A의 좌표를 여기다 넣어도 되는데 나 같은 경우 여기다 넣을 것 같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왜냐면 M의 관계없이라고 했으니까 5A의 길이가 이렇게 되죠. 루트. 자, 여기를 알파 콤마 M 알파라고 하자. 여기를 베타 콤마 m 베타라고 하자고요. 이렇게. 그 5a는 알파 제곱에 m 제곱에 알파 제곱인데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고요. 알파 제곱을 바깥으로 끄집어낼 거잖아요. 그러면 그치 마이너스 알파라고 쓰고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라고 적어야 돼요. 알파가 음수라고 했잖아요. 길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절대값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5b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베타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해볼까요? 이제 다 했어요. 다 푼 거예요. 여기만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이걸 일단 써보죠. 그럼 여기 이렇게 되잖아요. 마이너스 알파. 이게 마이너스 알파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니까. 이렇게 되고요. 통분을 하면 이렇게 할게요. 알파 베타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이렇게 이렇게 가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죠. 이렇게. 맞아요? 아닐걸? 그치. 조심해야 돼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예요. 왜냐면 여기다가 베타를 마이너스 여기 있잖아요. 됐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뭘로 구하지? 여기서 구해야 돼요. 또.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요. 요거의 제곱인 4분의 m 제곱에다가 더하기가 되겠죠? 요거니까 마이너스 2k가 되나요? 이렇게? 뭐요? 뺀 건데? 그렇죠?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가 4분의 m 제곱 플러스 8k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여기서도 조심해요. 알파카코에 베타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잡았죠? 베타가 더 큰 걸로 잡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알파 빼기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m제곱 플러스 8k이라고 해서 얘를 여기다 넣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얘가 이렇게 됩니다. 알파 베타는 요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k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적으시고 이렇게. 괜찮죠? 알파 베타 얘는 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m 제곱 플러스 8k라고 적으면 돼요. 자,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 떼고 2 이따 떼고 k 쓰고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의 루트의 m제곱 플러스 8k가 된답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하고 되죠. 뭐 여기서 어쩌라는 거야? 이 말이 중요하죠. m 값에 관계없이 얘가 일정하대잖아요. 그럼 얘들이 약분돼야 돼요. 이렇게. 무조건. 그러니까 k가 8분의 1인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분 거예요. 이제 이거는 거의 계산 문제. 지금 계속 계산 문제야,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이걸 얼마나 빨리 생각해서 빨리 정리를 하느냐예요.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나중에 내가 기출을 풀면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특히 곱셈공식, 변형, 그렇죠? 뭐 금각의 관계를 가져다가 우리가 여태 그냥 문제지수 풀었던 건 그냥 금각의 관계를 간단하게 해서 그냥 곱셈공식의 변형을 진짜 간단하게 몇 개 푸는 걸로 그냥 끝났는데 아니에요 여기는. 더럽게 간다고요. 심지어 뭐가 중요해? 아 음수야. 아 여기 음수야. 이게 중요하다고요. 저런 것도 놓치면 뭐 틀리겠죠. 계산해서 그냥 바로. 되셨나요? 네, 풀면서 좀 자괴감이 들죠. 내가 지금 건대라고 안심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내가 얘기했죠? 건대도 한 번씩 미친 짓 한다고. 근데 그게 중간일지 기말일지. 어, 내가 그랬잖아. 어, 빨리 쓰세요. 어, 작년 1학기 기말이었을걸요? 선생님 기억으로. 그때가 건대가 강남보다 더 어려웠어요. 근데 애들이 너무 마약해서 성격이 엄청 나갔어요. 다 멘탈이 깨져가지고 중간처럼 나올 줄 알고 그러다 설렁설렁 하다가 착살 났죠. 그래서 내가 못 본 줄 알았는데 그나마 잘 봤다라고 느꼈어요 그때. 어? 뭐야? 등급은 왜 이렇게 높아? 다 못 봤거든. 다 같이 못 본 거야. 다 같이 쌩으로. 선생님들도 충격 먹어도 되잖아요. 어? 이 정도야? 우리 애들이? 약간 이런 동대는 여기 동대가 생각나요. 동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동대가 그 커트라인을 뭘로 잡냐면 3월에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때는 3월에 모의고사를 되게 일찍 봤어요. 우리는 이번에 28일에 보잖아요. 그때는 10며칠인가 봤거든요. 18일인가? 선생님 기억에? 작년이니까? 근데 동대 애들이 희한하게 모의고사를 되게 잘 본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아 그럼 우리 애들이 잘하는구나 하고 중간고사를 확 어렵게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작살이 났죠. 애들 막 울고 막 장난 아니었어요. 지워도 돼요? 자, 21번을 풀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풀었었던 한 문제를 떠올려야 돼요. 아닌가요? 뭘로 한다고? 어, 대입해서 풀어도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서술형이잖아요. 그렇죠? 자, 해보자고요. 21번. 이게 아, 니네 그 프린터가 없지? 내가 또 저쪽에다 프린트를 치웠어? 창고요. 이게 그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풀어줬었던 고난이도 문제 205번이에요. 바다통. 아 똑같지 않아요. 나중에 있으면 찾아보세요. 아, 205번. 그래서 얘가 언제적 흡평이냐면 거기 써있는데 2021년 흡평 9월 흡평이네요. 9월 흡평의 변형 문제. 거기서 소스를 따온 거야. 이거 이제 내가 다시 보여줄게. 205번 적어서. 자 보세요. 21번. 아 니네 지난 시간에 내가 그래서 아까 이거 확인한 거야. 자 px는 다음 식이에요. 그 다음에 qx는 3차. 자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q2랑 q4가 자연수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QE가 약수가 두 개래요. 그럼 얘 뭐란 얘기예요? 후수란 얘기죠.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자, 이 나의 얘기가 여기에 있는 합평 문제를 가져다가 그대로 쓴 겁니다. 이거 본 적 없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답을 하라고 하는 거야. 자꾸 틀리는 건 계속 틀리는 거야. 자, 저기서는 얘가 0이었어요. Q의 X 플러스 1의 제곱에 Q의 X의 제곱이 0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서. 근데 여기는 미안하지만 뒤에 뭐가 하나 더 있죠. 그 인수분해 할게요. X-1, X-3하고 여기 다항식이 하나 들어가고 여기가 나머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머지가 있다. 그 다음에 다를 좀 띄웠을까요? 다는 Q의 X 플러스 2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7이다. 이 얘기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했으니까 Q의 1이 7이다라는 얘기죠. 됐죠? 아니, 맞아요. 소스가 그거예요. 얘가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1하고 3 넣을 거예요. 그래서 1번. 집중해요. X에다가 1 넣을 거예요. 그러면 Q2의 제곱에다가 Q0의 제곱을 한 거죠. 그랬더니 4가 나왔어요. 일단 킵하고요. 두 번째 X에다가 3 넣을 거예요. 얘 때문에. PX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 Q4의 제곱에다가 Q2의 제곱을 했더니 3 넣으면 20이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잘 봐. 첫 번째 여기에서 Q2가 자연수인데 Q2가 소수래요. 그럼 여기서 얘가 나올 수 있는 건 얘가 1인 경우밖에 없, 1이나 2밖에 없거든요. 0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Q2가 1 또는 2밖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4분의 4번 나타야 되니까. 그쵸? 아니, Q0은 뉴턴이어도 되잖아. 가능하잖아. 근데 약수가 두 개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여기서 뭘 하게 되냐면, 아, Q2는 2다. 그리고 Q0은 0이다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얘를 다시 여기다 넣으면, 아, Q4는 4다라는 사실을 알았죠. 괜찮아요? 저게, 저 205번에서 갖고 온 소스예요. 그래서 205번보다 얘가 더 쉬워요. 끝났어요. 다 풀었어요. 진짜. 왜? 근데 여기서 너네가 약간 취약한 게 있는데. 잘 봐. 잘 봐. 여기가 중요한 거니까.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QX가 3차라 그랬으니까 QX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QX 빼기 X는 0이 세근이, 이거의 세근이 0하고 2하고 4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찾아야 돼요. 그러면 QX 빼기 X는 3차로 했지 앞자리 안 줬단 말이야. 그럼 A에 X에 X-2에 X-4가 되는 거죠. 따라서 QX는 A에, 아니 전개하지 마. 전개하지 마. 플러스 X가 되거든요. 이제 얘 가져오세요. 안 써먹은 거예요. 1. 그럼 여기서 A가 2가 나올 거예요. 따라서 QX는 2X에 X-2에 X-4에 플러스 X가 될 겁니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네, 밑에 하나 더 있다? 이거 어떻게 풀어? 205번도 그랬어. 205번도 식에다 나오면 끝날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밑에 봐봐. 환장을 누르시죠. X-1의 QX를 얘로 나눴대요. 얘가 X-3, X-5로 나눴어요. 그랬을 때 여기 뭐가 나오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가 RX래잖아요. 그럴 때 R사를 구하래요. 환장을 누르시죠. 어떻게 풀어요?
여기다가 Q-X를 쓰시면 되죠. 이렇게. 돼요? 뭐, 다른 문제는 없잖아요. 나머지 알겠으니까. 여기가 몇 차? 1차로 나오니까. 여기를 AX 플러스 B라고 놓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잖아요. 됐지요? 아, 14번 해야 되지. 14번. 이거 지워도 되죠? 마지막 거. 자, 여기 있는 이 소스가 여기서 갖고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하나 자체를 통으로 외우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소스를 어떻게 풀었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문제 만들기 나름이니까. 자, 14번 보죠.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x제곱 빼기 2px 플러스 2p 플러스 4는 0에 한 허근이 알파래요. 얘가 허근이래잖아. 이렇게. 알파일 때 알파의 세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p 값의 곱이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2차잖아요. 거기 p가 뭐야? p가 실수잖아. 개수가 그러면 전부 실수죠. 맞아요? 개수가 실수인데 근이 허근이 나왔으면 나머지 한 근은 뭐야? 켤레죠. 이렇게. 맞나요? 그럼 알파 플러스 알파 켤레를 했어요. 걔가 뭐예요? 2p죠. 이렇게.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알파 켤레를 하면 뭐예요? 2p 플러스 4죠.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이게 알파의 세제곱이 뭐라고요? 실수가 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실수 p값의 곱을 묻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서가 중요해요. 여기까지 적어놓고. 선생님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뭐가 실수래요? 그럼 뭐가 또 실수예요? 그쵸. x의 켤레의 세제곱도 실수인데 얘네 둘이 같겠죠. 왜냐면 어떤 복소수랑 어떤 복소수가 실수라는 건 켤레가 같다는 얘기니까. 이해했어요? 그럼 이걸 뭘로 푸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세제곱 빼기 알파의 켤레의 세제곱이 0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이렇게요. 그런데 얘는 절대 0이 안 되죠. 그럼 허근이라는 게 깨져요. 그죠? 이해했죠? 얘가 허근이라는 것 때문에 얘는 절대 0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가 0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건 다시 쓰면 알파 플러스 알파 켤레의 제곱에서 알파와 알파 켤레 뺐을 때 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넣으세요, 제곱. 여기 넣으면 4p 제곱에서 요거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4는 0이다. 곱이야 합이야? 곱이네요? 그럼 이거분의 이거니까 답이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죠. 됐나요? 근데 여기 포인트는 이거. 얘가 실수야? 그럼 켤레도 실수야? 둘이 같아. 이렇게 가는 거. 어떻게? 알파 플러스 알파 파이 세제곱? 아, 전체의 세제곱을 해서. 거기서 i 개수가 0이다? 너무 많지. 그렇죠. 너무 많죠. 네, 좀 많아요. 이거는 생각을 좀 너무 어렵게 갈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해도 되긴 하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알파의 세제곱이 됐고요. 플러스. 근데 이게 나중에 실수가 나오는 거는 안 없어지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이제 3의 알파의 제곱의 알파 결이. 그다음에 3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썼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빼기 더하기 3의 알파의 알파 결례 알파 플러스 알파 결례 이렇게 썼다는 얘기죠. 지금. 근데 여기는 실수 실수니까. 네. 근데 이건 이걸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얘가 실수다라는 게 어차피 나오잖아요, 그냥. 아무 켤라 써도. 그러니까 이건 써먹기 안 되죠. 한 시간 풀었네.